안녕하세요. 4월 19일 날이 기간이 이제 끝나고 정답이 확정이 돼서 올라왔네요. 2022년도 제1회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 시 정답 이의 신청 심사 결과를 보니까요. 여기에서 보면 이의 신청을 받은 게총 19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중에서 중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개 문항으로 이렇게 국어로 나와 있었네요. 고졸 같은 경우에는 9개 문항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국어 있고, 수학 있고, 과학 있고, 도덕 있고, 한국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문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본 결과 정답 및 문항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나서요, 이 기간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가답안이 거의 정답으로 될 확률이 거의 9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껏해야 한두 문제 변경이 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2022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서는 가답안이 확정 정답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시험 본 당일날 올렸던 가답안이 정답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합격자 발표 이제 있으실 텐데요. 합격하신 분들은 늦게나마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혹시나 예상치 못한 결과 얻으셔서 다시 한번 도전하신 분들은 꼭 8월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